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날씬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자, 여러분, 고지혈증의 원인이 뭘까요? 고지혈증의 원인이라 하면 단순히 기름진 것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날씬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러나 이 고지혈증이 단순히 비만, 기름진 식이, 운동 부족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고지혈증의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고지혈증, 즉 이상지질혈증은 원인에 따라서 primary, 1차성과 secondary, 2차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primary dyslipidemia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이 1차성 primary dyslipidemia는 다른 특별한 원인 없이 콜레스테롤의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단독의 그런 이상지질혈증을 의미해요. 그 종류는 다양한데 대개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유전적 대사질환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하고 familial combined hyperlipidemia 이렇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모두 상염세체 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명만 이 질환이 있어도 50%는 자녀가 그 질환을 갖게 되는 확률을 가집니다. 생각보다 확률이 많이 높아요, 그죠? 부모 중에 한 명만 있어도 자녀에게 50% 가는 질환.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질환이에요. 흔합니다, 생각보다. 그렇지만 이제 정확히는 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바가 없죠. 그래서 적게는 500명 중에 한 명 정도 꼴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많게는 200명 중에 한 명꼴로 이 질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의 추측이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럼 언제 이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를 의심할까요? 일반 성인에서 공복 후에 혈액검사를 했을 때 전체 total cholesterol이 290을 넘거나 혹은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콜레스테롤이 190 이상의 경우에는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LDL 수치가 225 이상이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진단 기준은 제가 옆에 정리해 놓은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16세 이상에서 기본적으로 토탈 콜레스테롤이 290 이상이거나 LDL이 190 이상 중에 하나를 꼭 충족시켜야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1차 친족, 즉 어머니, 아버지 혹은 자녀들 중에서 60세 이하에서 발생한 심혈관 질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외형적인 특징을 봤을 때 우리의 그 아킬레스건 같은 데 있죠. 그런 건에 황색종이 있거나 아니면 눈에 각막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관찰될 때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황색종이나 각막륜은 제가 예시를 그림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외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한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1번이 수치, 수치는 만족시켜야 되고 2번이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혈관 질환이 너무 젊은 나이에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남성은 어리게는 20대에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기도 해요. 20대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대에서 40대 사이에 발생 횟수가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60세 이전에는 이미 50% 이상에서 협심증이나 그런 심근경색이 발생한 이후예요. 여성은 남성의 경우보다는 10년 정도 더 늦게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30대, 40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뭐 소식을 들은 적이 있죠. 20대, 30대, 40대 중에서 뭐 갑자기 주위에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급사해 있더라.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아주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원인에 이 질환이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의 혈관 속을 이 심하게 올라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차곡차곡차곡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수구에 자꾸 찌꺼기가 껴서 동맥경화가 자꾸자꾸 진행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혈관들이 하나하나 막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심장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고농도의 LDL 콜레스테롤이 피 속에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찍 진단하고 일찍 약을 복용하면 되겠죠. 자,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뭐 학교에서 가끔 검진을 하긴 해도 뭐 10대, 20대, 30대 다 같이 가서 뭐 피검사를 한꺼번에 받는 시기가 있진 않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르죠? 매번 검사를 받게 되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바빠서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많고, 더군다나 이제 아무리 빨라도 보통 한 30대 초반쯤 되셨을 때, 이제 그때쯤에 이제 내 건강을 한번 걱정해 보거나 아니면 직장 검진이 나오거나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전에는 사실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언제 일찍이 이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10대나 20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내가 뭐 10대나 20대라면 일단 나의 아킬레스건, 발목 뒤쪽이죠, 거기나 무릎, 팔꿈치, 손등, 엉덩이 같은 곳에 황색 종이 혹시 있진 않는가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눈에 이 각막륜, 사실 이거는 안과 가면 뭐 한 번에 나오긴 합니다. 이것이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없더라도 나의 1차 친족, 어머니, 아버지, 혹은 이제 자녀, 10대, 20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나 자신에게 60세 이전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적은 없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40세예요. 40세인데 벌써 협심증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에서. 아니면 심근경색으로 이미 한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적이 있는데 내 자녀가 10살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데리고 가서 피검사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내가 25살이에요. 25살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 중에 한 분이 한 50세 때나 45세 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25살이더라도, 내가 심지어 아주 말랐더라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고지혈증 검사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질환이 또 특징적으로 굉장히 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고지혈증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던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엄마, 아버지 혹은 내 자신에게 이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다면 내 자신이 검사를 받거나 나의 자녀는 꼭 10대, 20대라도 검사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질환은 최대한 빨리 검사를 하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할수록 20대, 30대에 갑자기 쓰러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 검사 받으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한 번쯤은 꼭 내 자신을 둘러보시고 내 주위를 둘러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프라이머리 디슬리피데미아의 가장 중요하고 큰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세컨더리 디슬리피데미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컨더리는 말 그대로 이제 2차성이죠. 뭔가 다른 원인이 있고, 그리고 2차성, 그것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디슬리피데미아가 생긴 경우를 의미해요. 이때 디슬리피데미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뉘게 돼요.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 짚자면, 디슬리피데미아, 이상지질혈증과 고지혈증은 동일어가 아니죠. 동일어가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좀 혼용해서 쓰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지혈증은 사실은 이제 이상지질혈증 중에 하나의 종류일 뿐이에요. 이상지질혈증은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지질들이 이상하게 여러 가지 다른 정상이 아닌 분포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종류 자체가 여러 가지입니다.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과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 그리고 TG라는 중성지방이 과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과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그것에 해당되고, 그리고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과하게 올라가 있는 것도 디슬리피데미아의 종류에 해당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디슬리피데미아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있거나 중성지방이 올라있는 이 콜레스테롤이 올라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고지혈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종류, 이 디슬리피데미아의 각각의 이런 종류에 따라서 원인들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당연히 기름진 것을 많이 먹는 경우에 해당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기름진 식이와 함께 운동 부족이 함께 된 경우에도 당연히 이 LDL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경우에도 이 LDL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당뇨병에서 지방간과 고지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는 영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 있죠. 거기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흔한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원인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LDL을 받아들이는 그 리셉터의 양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요.
그 리셉터가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이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다 하면 좀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생기는 고지혈증은 어쩔 수 없이 이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을 그때그때 잘 복용을 해주더라도 우리가 생체에서 인체에서 필요한 그 갑상선 호르몬을 그때그때 균형을 맞춰주는 능력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제 정해진 용량만 약으로 먹기 때문에 그런 그때그때 필요한 용량을 맞춰주는 것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고지혈증의 발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오는 질병이에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한 번씩은 고지혈증 검사를 꼭 해보셔야 하고 거기에서 수치 이상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운동이나 식이조절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사실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해서 그런 경우라면 이제 약을 적절히 복용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신증후군, 포피리아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TG, 중성지방 상승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LDL 상승과 마찬가지죠. 비만이나 당뇨는 당연히 TG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LDL과 좀 다르게 중성지방을 특히나 많이 올리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바로 술이에요. 술을 먹으면 특징적으로 간에서 패티에시드의 산화가 억제되게 되고 패티에시드의 합성까지 촉진시키게 되면서 이렇게 남는 여분의 패티에시드들이 중성지방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TG는 간에 축적돼서 지방간을 만들기도 하고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면서 고중성지방 혈증을 일으키게 되죠. 이 외에도 중성지방을 올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경구 피임약, 여드름약, 그리고 아주 옛날에 쓰이던 뭐 혈압약들 중에서도 일부,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약들, 쿠싱 증후군, SLE 같은 질환들, 그리고 단순당의 섭취 증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성지방 수치를 상승시키게 돼요.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LDL이 높은 원인과 TG가 높은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제 LDL이 높은지 TG가 높은지 진료실에서는 이제 일일이 설명드리기 힘든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공통적으로 이 LDL과 TG를 둘 다 올리는 원인도 있습니다. 비만이나 당뇨죠. 그렇지만 그 외에 세부적인 다른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LDL이 높은지 TG가 높은지에 따라서 치료 약제도 달라지게 되고 식이조절도 약간씩 달라지게 돼요. LDL 높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진 것을 줄여야 하는데 TG가 높은 분들은 술과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기억해 주시면 내가 LDL이 높은지 TG가 높은지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오늘은 디슬리피데미아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우선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라는 질환이 있고 이 질환은 primary 디슬리피데미아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고 엄청나게 심각한 합병증 20, 30대, 40대의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그런 합병증을 맞이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조심하고 한 번쯤 주위를 둘러봐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secondary 디슬리피데미아에서도 LDL과 TG가 높은 원인들 그리고 이 각자의 원인들에 따라서 조심해야 되는 음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내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고 나의 건강을 한 번 더 둘러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